근데 저는 아직도 안 믿겨요. 구독자 30만이. 30만이 엄청난 숫자죠. 저희 두 배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몇 번째 좋아요, 좋아요. 피디님은 댓글 달지 마세요. 저도 구독자인데 댓글을 달지 말라고 하시면. 아, 그런가? 근데 명실상부 쌍문덕 이기선녀 제1호 구독자가 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선생님 채널 제가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명 일단 저질러보고 일단 해보고 해보자 라는 이벤트, 구독자 30만 이벤트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믿겨요. 구독자 30만이. 30만이 엄청난 숫자죠. 30만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저는 사실 감이 안 와요. 저희 두 배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덕분TV하고 쌍문덕에서는요 같이 나날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 30만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거를 제가 또 계획을 했어요. 새해가 됐고 또 새해가 맞아서 제가 또 구독자 30만이나 돼서 여러분한테 받은 걸 어떻게 또 돌려드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새해 희망찬 다짐, 소망, 아니면 내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든지 이런 걸 등등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같이 써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자 30만 이벤트니까 30명을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의 뭔가 희망찬 소원, 다짐에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이게 염주처럼 제가 이렇게 차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서 보내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좀 더 값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생각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거기 근데 이제 성별만 적어주시면 안 될까? 이게 여자 남자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밑에 또 방법을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에 걸맞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뽑힌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어차피 이런 시간들은 항상 있지만 다 함께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팔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언제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막 이러게 해줘서 실장님하고 저 우선 저질러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 저질러보고 한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뭔가 그 사람들의 소원의 힘을 따지고 보면 실어드리는 의미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팔찌가 아니어도 뭔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 생각을 해보면 만들거나 제가 직접 고르거나 하면 좀 뜻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댓글 달지 마세요. 저도 구독자인데 댓글을 달지 말라고 하시면. 아, 그런가? 피디님은 제가 반지 저번에 드렸잖아요. 있는 거 잘 하세요. 없으신 분들한테 기회를 하나 더 주세요. 명실상부 쌍문덕 이기선녀 제1호 구독자가 저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선생님 채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쌍문덕 애기선녀 채널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저희 가족들이에요. 조회수에 반절을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가족들이 엄청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무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많은 초코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